그러면 시작합니다. 국왕 루이 16세의 처형 이후 혁명파의 최종 타겟으로서 재판에 넘겨진 마리는 그녀에 대한 모든 혐의가 부정되는 속에 증인으로 나온 아들 루이 17세가 어머니로부터 겁탈당했다는 황당한 증언을 함으로써 그녀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이 충격적 상황의 진실은 무엇이며 비극적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마리 앙투아네트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근대의 태동기 속 비참한 삶을 살아간 전제 프랑스 최후의 왕비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친 루이 16세의 사망 후 모친 마리와 떨어져 혁명 정부의 감시하에 있던 어린 루이 17세는 그의 감시원이었던 앙투안 시몬으로부터 극심한 아동학대를 받아왔던 데다 마약까지 투약당하면서 정신적 이상이 생긴 상태였고 비열한 혁명파는 정작 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그의 기억을 조작하고 세뇌시켜 그로하여금 어머니 마리가 자신을 겁탈했다는 황당한 증언을 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론 배심원들조차 이 말을 믿을 리 없었으나 당대 동성애와 근친상간은 중재로서 사형이 기본이었으므로 더 이상 마리를 제거할 구실은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만큼 회심의 미소를 지은 혁명정부 그리고 그들의 앵무새와 다름없던 재판정은 끝내 마리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793년 10월 15일 처형 전날 밤 죽은 남편의 여동생으로서 그의 시누이인 엘리자베트에게 마리는 최후의 서신을 썼는데 그는 여기에서 먼저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들을 오히려 가엾게 여기며 용서하고 시누이와 자녀들이 부디 살아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냈는데요. 마리가 아마도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던 건지 그녀의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 편지는 끝내 엘리자베트에게 전해지지 못했고 그녀 역시 머지않아 처형당했으며 사후 반세기가 넘어서야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의아한 부분은 편지의 내용이 마무리 없이 중간에 툭 끊겨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점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형리가 그녀를 데리러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리는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국왕으로서 정중하고 품위 있는 대접을 받았던 남편과 달리 자국민도 아닌 증오스러운 오스트리아의 첩자 취급을 받던 그녀는 머리를 강제로 깎인 채 허름한 옷차림에다 두 손이 묶인 채로 대중의 조롱을 받으며 호송되었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 그녀는 단두대 앞에 서면서도 당당함과 침착함 무엇보다 품위를 잃지 않았고 실수로 사형 집행자의 발을 밟은 뒤 실례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예의를 지킴과 동시에 의연함을 보였는데요. 이 말은 그대로 그녀의 유언이 되었고 마리는 결국 처형되었으니 프랑스의 왕비가 된 지 19년 당시 그녀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죽게 한 대혁명의 영향으로 마리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부정적이었으나 혁명파의 정당성을 위해서 조작된 혹은 과장된 사실들이 현대에 들어서서 속속히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오랜 견원지간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였다는 것만으로 단순 적대감 때문에 그녀를 끝없이 폄하해온 것 그리고 대혁명의 원인은 결코 그녀와 관계없는 선대의 향락과 사치, 오랜 정복전쟁과 더불어 그 쐐기를 박은 미국 독립전쟁 지원으로 인한 국고 파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제쳐두더라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비로 불리우는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먼저 왕족 특유의 우아함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던 마리는 앞서 말했듯 어린 시절 유명한 모차르트와의 인연뿐만 아니라 일찍이 대음악가 글루크로부터 음악을 배웠을 정도로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만큼 궁정의 최신 오페라를 도입했고 스스로 배우가 되어 연기를 하기도 했으며 뛰어난 예술적 안목으로 베르사유 궁전의 인테리어를 새 단장하고 그녀의 상징이 된 푸티 트리아농을 설계했던 만큼 웅장한 17세기의 바로크를 잇는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장식으로 상징되는 로코코 문화의 극치를 이뤄냄에 따라 일명 로코코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연스럽고 뛰어난 패션 센스를 갖추고 있던 마리는 머리를 벌집처럼 높이 틀어올리는 푸푸 등 최신 헤어스타일을 비롯해서 새로운 방식의 화려한 드레스 등 프랑스 궁정만이 아닌 나아가 전 유럽의 패션을 선도하는 유행의 최첨단에 섰던 패셔니스타였으며 그녀가 입었던 고대 그리스풍의 슈미즈 아라렌느는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시대에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예술이 재유행하면서 고전미를 추구하게 되는 신고전주의 복식의 시작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리는 능력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뛰어난 식견을 갖추고 있던 만큼 당시로서 드물게 한 여류화가를 오직 재능만을 보고 궁정화가로 발탁하여 자신의 수많은 초상화를 그리게 했으니 그녀가 바로 유명한 엘리자베트 르 브랭으로서 이후 대혁명기와 왕정복고 시기를 모두 겪는 속에 전 유럽을 떠돌며 무려 660여 점의 초상화를 남긴 그녀는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이자 오늘날에도 높은 평가를 받는 가장 유명한 여성화가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로부터 비롯된 흥미로운 유래로서 처형을 앞두고 마리의 머리가 백발로 변해버림에 따라 후대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자가면역 탈모증의 하나로 간주하며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니 그렇게 오늘날 이처럼 극히 단시간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버리는 증상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이라 불리게 됩니다. 훗날 오스트리아의 전기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마리에 대한 각종 자극적인 소문 및 위조된 자료들을 배제하고 고증을 통해 그녀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평전을 남겼고 이것을 인상 깊게 본 일본의 만화가 이케다 리요코는 해당 평전을 각색하여 마리 앙투아네트와 가상의 인물 오스카를 주인공으로 한 창작품을 내놓았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순정 만화계의 전설이 된 베르사유의 장미로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며 국적불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이 작품은 프랑스 대혁명은 물론 작품의 주인공인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1793년 말 어머니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후 고모 엘리자베트와 동생 루이 17세마저 결핵으로 사망함에 따라 부르봉 왕가 직계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로서 홀로 남겨진 마리 테레즈 공주는 설리카법에 따라 어차피 왕위 계승이 불가하여 정치적 위험성이 적었던 만큼 2년 뒤인 1795년 프로 교환 협상을 통해 혁명 정부로부터 풀려나 외가인 오스트리아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혁명의 상징으로서 집권했던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삼촌 루이 18세에 의해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20년 만에 고국 프랑스로 돌아온 그녀는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살리는 데 집중하는 한편 혁명 세력에 의해 방치되어 있던 아버지 루이 16세와 어머니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신을 왕실 묘역에 있는 파리 생드니 대성당으로 이전시켜 안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단지 성실히 받든 죄만으로 온갖 악의적 음해 속 비극적 삶을 영위해야 했던 마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비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는 더 이상 왕실도 혁명도 없는 고요함만이 남은 평화로운 그곳에서 오직 그녀만을 사랑했던 남편 루이 16세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자의 막내딸로 태어나 오스트리아의 공주로서 조국의 안위를 위해 프랑스로 보내져 대국의 왕비가 된 후 계속된 시련과 그로 인한 좌절 속 자녀들의 탄생으로 아주 잠시간의 행복을 영위한 뒤 선조들의 잘못을 전부 뒤집어 쓴 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히 희생당한 전제 프랑스 최후의 왕비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곧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